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성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오늘 시험 보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이죠? 6월 학력평가 통합과학 해설 강의를 할 거고, 제가 뭐 끝나자마자, 뭐 저도 오늘 낮에 이제 직전에 딱 촬영이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시점으로 치면은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기말고사 대비 수업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시험지 받아서 지금 그냥 당일 저녁에 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도 기말고사 당이 더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대학교 시험에 중요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걔네들 신경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빠르게 처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서면 해설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영상을 끝까지 다 아는데 일부러 들을 필요까지는 없다.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과거에 있는 것들을 챙기고 싶고 뭐 앞으로 갈 것도 좀 챙겨야 되겠고 내가 뭘왜 틀렸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요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 들으시고 되겠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평이라고 할 것까지 있는 시험이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40점이 1등급 컷입니다. 이제 2등급, 3등급 이렇게 5점 단위로 잘라지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 정도 시험이었다면 이거는 가뿐하게 1등급을 맞아주는 게 맞는 거고 1등급을 넘어서 사실은 만점을 맞아야죠. 제가 봤을 때는 18, 19, 20번 요세 가지가 조금 뭐 까다롭다고 하면 좀 죄야. 내가 봤을 때 조금 난이도가 그래도 좀 뭐 중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중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걔네들을 여러분들 지금 기말고사 보는 내신 범위랑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뭐그 부분도 되게 수월하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랑 같이 공부를 열심히 잘 따라왔다면 뭐 이거는 1등급이 문제가 아니죠. 1등급 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뭐 만점을 맞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뭐 대체로 좀 쉬웠던 것 같고 작년 11월이나 뭐 이번 시험을 비교했을 때는 좀 쉬웠던 편인 것 같고, 요 정도는 가볍게 풀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설 강의를, 제가 원래 해설 강의를 찍으면 되게 길게 찍잖아요. 뭐, 중요한 문제들은 주요 문항들 다 해설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만한 문제들이 많이 없었다. 단순 사실들, 여러분들에게 깊은 추론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 사실들만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판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신소재 A에 대한 과학 탐구 보고서의 일부이다. 야, 이거 보자마자 끝난 거 아니냐? 육각형. 이거 그래핀이고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질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일단 답은 뭐 2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래핀 탄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래핀은 오히려 단점을 아는 게 중요하죠. 단점. 단점이 뭐가 있었냐? 뭐 있어요? 전기적 성질 변화가 어렵다. 이 말이 자체가 어렵다고 했죠? 전기적 성질 변화 어렵다는 것은 전기적 성질 변화를 잘하는 애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걔가 누구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내가 원할 때는 전기를 통해주고, 원하지 않을 때는 전기를 안 통해주고 할수 있거든? 근데 그래핀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기가 항상 잘 통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전기적 성질 변화. 전기를 통하고 말고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요 말입니다. 되겠죠? 요거 가져가시고, 두 번째 뭐예요? 대량 생산이 어렵다. 정도가 더 중요하다. 나머지는 워낙에 다 중요한 장점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챙겨가시고, 단점을 알아두는 게더 낫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죠. 다음은 물체 A씨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과가 사과나무 아래로 떨어진다. 뭐 자연학과 운동이라고 볼수 있겠고, B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이거는 포물선 운동인데요. 사실은 이 교과 범위 내에서는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밖에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중력 안에서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곡선 궤도가 왜 생기는지를 배우잖아요. 그죠? 인공위성 C가 지구 주위를 돈다. 우리 중력이라는 것이 원운동을 만드는 과정을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운동, 달이 지구를 도는 것,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이 여러 가지, 뭐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 것 마찬가지. 얘는 중력은 아니지만 당기는 힘. 당기는 힘이 얘를 만드는 거고, 그 중에서도 지구와 인공위성은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운동까지 포함해서 모두 셋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